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네, 참 좋은 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오늘 선택 안 하셔도 분명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멋있는 얘기였잖아요. 저는 저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치열하게 고민했고 정말 진정성 있는 선택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던 만큼 모두 본인들의 결정에 따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기 순자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순자 씨도 선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기 때문에 상철님과의 이런 감정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서는 애초에 그런 끌림이 있더라도 상철님 조건이었으면 안 만났어요. 애기가 있다거나 지역이 멀다거나 뭐 이런 조건을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추기 전에 서로 감정의 교류와 끌림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조건이다. 이후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커플이 안 되고 다른 누군가를 외부에서 만난다면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내서 이렇게 또 나오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맺은 인연들에 정말 저한테 짙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5박 6일 동안 있었던 시간들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너무 즐겁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는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인연이 정말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인연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종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괜찮아요. 오영수 씨도 흥미롭게 감사합니다. 네. 실패는 사실 속은 털어버릴 수 있는 거지만 후회는 털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못하는 실패를 얻었지만 그 실패는 또 여기서 배워가는 것들로 딛고 일어서서 진짜 또 더 여기서 배워간 만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수수 씨 저기 눈물 많이 흘릴 수가 있죠. 지금 제일 복잡하고. 자, 우리 영수 씨 당황하죠. 옥수수 씨가 또 눈물을 흘리니까. 자, 이 영수 씨가 먼저 아마 수정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지금 처음으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우리 영수 씨. 자, 답이냐? 아니면 이해냐? 여러분, 5박 6일 동안 이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들과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분들과 함께 솔로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정말 값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생의 기억을 여러분들과 함께 퇴소하더라도 유지하고 싶습니다. 옥수님! 옥수님? 그대처럼 아름답고 그대처럼 매력적인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와 보냈던 5박 6일의 시간이 꿈같이 느껴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집니다. 옥수님께서도 저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정신을 갑니다. 그대에게 가!
자, 굉장히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들려주겠어요. 이름을. 중요하니까. 왜냐면 거의 이제 마지막 40대 때였잖아요. 막 자, 오빠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아 근데 그 악수가 오빠는 내 사진.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33. 이렇게 자른다고. 33점. 네. 그래요. 숙면합니까? 초조. 즐겨. 즐기면 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잘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멋진 말 같은 건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 같이 멋진 분들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제 마음속에 있던 아픈 분들도 많이 모든 분들에게 위안을 받았고 용기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모르겠는데요? 자, 수능 최종 선택을 자 기다리고 있는 영식에게 가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지. 제가 앞으로 이제까지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들에서도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멋있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랑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도 어떡하게요. 자, 최종 선택을.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오픈 시기는 현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려고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막상 이 선택을 끝으로 현실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할 게 더 많아져서 제가 용기가 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분보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옥순님께서는 그 저보다는 감정선이 조금 더 느렸던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회한다고 돌아올 것도 없고 매 순간 진심으로 다했고 마음을 다 전달했기 때문에 후회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took for me to get a little closer, babe.